디지털 3번 핀에 LED를 하나 달 건데요. 여기 잘 보시면 아두이노 디지털 3번 자리에 대문자로 D3이라고 적어 놓은 거 보인다, 그죠? 요게 0번, 1번, 2번, 3번 핀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 보드에서 말할 때 디지털 3번 핀이고요. ESP홈에는 GPIO 번호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끝에서부터 네 번째 핀이 3번 핀이잖아요. 뒤집어서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잘 보시면 GPIO5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인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입력해야 되는 번호가 앞에 있는 저 디지털 번호 3번이 아니라 번호가 무작위죠? 5, 4, 14, 12, 13이니까요. 이거 뭔지 뭐예요? 여기 있는 GPIO 번호를 지금부터는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GPIO 5번에다가 LED를 연결할 거고, 앞면으로 봤을 때는 3번이고, 뒷면으로 봤을 때는 5번인 거죠. LED가 잘 보시면 다리가 긴 쪽이고 짧은 쪽이 있습니다.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인데요. 요 저항을 하나 걸어줘야 됩니다. 요렇게. 직렬로 연결해 주시고, 이 저항은 보통 220에서 330을 씁니다. 오음이죠, 단위는. 오음. 그리고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서 이 반대쪽을 아두이노의 ESP8266에 GND라고 된데 연결하시고, 요 핀을 GPIO 5번에다가 연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간단하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ESP8266이 이 LED를 켰다 껐다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코드를 넣어야 되잖아요? 저 아두이노 코드. 핀 모드 설정하고, 뭐, 언제 켜질 건지 끌 건지, 요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코드를 업로드 하는데, ESP 홈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 쭉 찾아보시면, 뭐, 요런 거 뭐, 이상한 거잘 모르겠는 거는 그냥 무시하십시오. 지금은 그냥, 처음에는 달콤한 열매만 따먹는 거예요. 나중에, 그, 좀, 먹기 어려운 열매는 나중에 따먹고, 지금은 초반에는 달콤한 열매만 따먹으면 됩니다. 아, 여기 있죠. 스위치 컴포넌트라고 된거 눌러보시면 GPIO 스위치라는 게 보이죠? 이걸 딱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YAML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쓰라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드리고, 얘를 먼저 가지고 가서 한번 뜯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한번 뜯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라고 된거 이것은 내가 스위치라는 것을 쓸 거다 말하는 겁니다.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전등 스위치, 켜거나 끄거나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때 플랫폼에다가 GPIO라는 것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스위치이긴 한데 그 중에 GPIO를 사용을 하겠다. ESP8266에 달라붙어 있는 디지털 핀을 직접 제어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GPIO 말고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요런 것들이죠. 요런 것들. 요거는, 지금에는 아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핀 번호 자리에 이제 5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GPIO 5번, 3번 핀에다가 LED 연결해 놨잖아요. 네임은 이 컴포넌트의 이름입니다. 한글로 적어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녹한다 화장실 스위치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요거를, 지금 제가 볼록 지정해 놓은 이 코드가 YAML 코드가 되는데요. ESP 홈에 Edit 눌러셔 가지고 여기 잘 보시면 가지고 와서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 쫙 보시면 스위치 땡땡땡 게요. 잘 보시면 ESP 땡땡 뭐 여기다가 대충 때려 넣으면 되겠다는 느낌이 딱 들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얘를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집어넣죠. 로고 밑에다 집어넣겠습니다. 딱 집어넣고 얘를 가지고 가서 딱 때려 넣는 겁니다. 그럼 얘가 잘 보시면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지금은 되고 있죠. 들여쓰기가 잘못되면 얘가 에러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X표 나온다 그죠? 들여쓰기 잘못했으니까 들여쓰기 제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인스톨 눌러가지고 지금부터는 와이어리슬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미 ESP 홈하고 보드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코드 업로드가 OTA로 진행이 됩니다. 엄청나게 신기하죠? 이 자체가 지금 코드가 무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OTA successful이라고 나온다, 그죠? 아, 요렇게 되면 이제 얘는 꺼도 됩니다. 자, 스탑 누르시고. 그럼 뭐,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제 변화를 찾으시면 됩니다. 구성하기 누르시고, 두 번째 메뉴, 기기 및 서비스를 누릅니다. 기기 및 서비스. 그럼 요 잠깐 기다려보시면, 뭔가 막 이제 업데이트, 새로운 발견 요소가 나오는데, 뭐 다른 거는 무시하시고, 방금 제가 추가한 보드가 얘잖아요? 요거, 구성하기를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영역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영역은 내가 사용하는 이 보드의 카테고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사물 인터넷 보드가 100대가 있는데요. 10대는 주방에 있고 10대는 거실에 있고 10대는 침실에 있다면 이 영역을 적당히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 거실, 주방, 침실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누구나 다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거고 새 영역 추가하기 눌러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그냥 거실에 두겠습니다. 완료 누르시고 둘러보기에 가봅니다. 그럼 아까는 없었는데 녹한다 화장실 스위치라는 게 하나 생겼다, 그죠? 거실에 요거를 이제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자, 누르면 뭔가 일이 진행이 될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요거를 띵 하면 이제 LED가 켜지는 겁니다. 됐죠? 이게 홈 어시스턴트에서 GPIO를 이용을 해가지고 LED를 제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모바일 대시보드에 보시면 아까하고 이제 화면이 다르죠? 제가 추가한 화장실 스위치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얘를 이제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이게 켜지잖아요, 당연히, 그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됐죠? LED 4개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순서대로 쭉 연결하죠. 얘는 4번에 연결할 거고, 얘는 5번에 연결할 거고, 얘는 6번에 연결할 겁니다. 아마 초급자분들이시라면 빠르게 결과물을 원하시는데 나는 코딩하는데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ESP 홈 쪽으로 방향을 트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GPIO 번호 알아내야 되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LED 4개 연결해 놨는데요. 요거는 디지털 3번 핀이고 GPIO 번호는 5번입니다. 얘는 4번, 5번, 6번이고 5, 4, 10, 4, 12. 5, 4, 10, 4, 12 순서네요. 그러면 스위치가 이게 여러 개가 되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아, 요게 여러 개면 되겠구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용 방법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스위치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여러 개가 아니라 스위치라고 하는 게이 프로젝트, 지금 이 ESP 8266 안에 스위치라는 게 있다 하는 게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요 부분이 복수개가 되면 됩니다. 이 부분. 그럼 이게 4개가 되겠죠? 그리고 핀 번호가 5, 4, 14, 12. 이것은 그냥 스위치 1, 2, 3, 4 하면 되겠죠? 스위치 1, 스위치 2, 스위치 3, 스위치 4. 인스톨 해가지고 와이어리슬리. OTA로 업로드 하겠다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처음 업로드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두 번째부터는 빠르죠? 이제 업로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구성하기 기기 서비스 가가지고 요거를 다시 읽어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다섯 개의 구성 요소, 아까보다 많이 늘어났다, 그죠? 눌러보기 눌러보시면 스위치 4개가 이제 튀어나오죠? 다 됐습니다. 해보죠. 되는가 마는가.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1, 2, 3, 4고 스위치 1, 2, 3, 4. 잘 되죠?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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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고. 요거는 전부 다 켜고 끄는 겁니다.
요런 거 설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오니까 굉장히 좋죠. 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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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켠다. 가운데 두 개만 켠다. 아, 끈다. 가운데 두 개만 켤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